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규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운데요. 이제 야구 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야구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시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팬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 다이노스와 관련된 가장 핫한 키워드를 뽑아서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전지훈련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NC 다이노스가 지난 1월 30일 미국 애리조나 투싼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총 12명의 코칭 스태프와 또 53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자체 중계는 저희 NC 다이노스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계를 할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전지훈련 슬로건은 새로운 물결이죠. 네, 슬로건에 걸맞게 외국인 투수 두 명이 우리 NC 다이노스 유니폼을 받고 입었습니다. 로건 베럿과 또 왕웨이중 선수인데요. 베렛과 또 왕웨이중 선수는 다음에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신인 선수 5명이 전지훈련지에 포함이 됐다는 건데 김시훈 선수, 김영준, 김재균, 공수빈, 이국필 선수까지 이렇게 신인 5명이 전지훈련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마 김경근 감독도 이 선수를 눈여겨보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옥석을 잘 골라서 2018 시즌 우리 NC 다이노스에 정말 주축이 될 만한 선수를 잘 가려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신야구장입니다.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지어졌습니다. 이제 야구장보다 이번 시즌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주차장입니다. 지난 시즌 정말 우리 팬들 주차난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번 시즌은 아마 주차난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창원 마산야구장 해시태그 이벤트까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SNS에 창원 마산야구장에 관련된 추억과 사연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까지 드린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정보는 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이 콘텐츠가 잘 되길 바라며입니다. 급하게 찍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비시즌 동안 우리 야구 팬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하고 다이노스만의 이야기를 이 영상에 녹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함도 있는데요. 이 콘텐츠 말고도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이 2월 6일 화요일인데요. 너무나 춥습니다. 지금 기온을 봤는데 영하 10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막바지, 추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시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규래였습니다. 너 추워.